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.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.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때에 목표를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.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 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. 혹시 순종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께서 보인 비전에 당장 순종하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십시오. 예를 들어 기도회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,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.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.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.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.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. 다시 시도하십시오. 당신의 뒤에 놓여진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.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에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.